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유, 꽃좀 보세요, 꽃. 제가 뭐 코를 킁킁거리고 있다니까요. 이 아이 향기 때문에. 이 아이는 알부카라고 해요. 알부카 꽃 향기가 진짜 달짝지근한 향기가 난답니다. 몸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지금 이렇게 피고 있다가 저녁 되면 또 오므린답니다. 이렇게 새송이가 딱 폈어요. 잎은 꼭 뭐라고 해요? 달래가 좀 여리여리하잖아요. 그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뿌리가 엄청 굵어졌어요. 진짜 작은 양파 정도의 사이즈로 컸어요. 처음에는 요 앞에 요 정도로 컸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튼튼해졌답니다. 여기 제가 차 주전자인데 제가 구멍도 없이 그냥 여기 심어 놨더니 여기서 그냥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원래도 꽃도 예쁘게 피어져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리고 싹스러운 모주 제가 분갈이 해준 지 며칠 안 됐는데 정말 분갈이 해줘서일까요? 옆에 꽃대가 쏙 나오고 있어요. 옆에 꽃대 보이시죠? 지금 송화가루가 날아 들어와가지고 안 그래도 얘가 뽀송뽀송해 보였는데 송화가루를 뒤집어써가지고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. 요거 시장에서 제가 꼬질꼬질한 아이들 두개 데려와서 분갈이 해주고 또 이렇게 해줬더니 이렇게 예쁜 꽃을 하얀색, 분홍색 피워주고 있답니다. 요 아이 보세요. 제가 처음으로 부비부비 했는데 씨앗이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. 신기하죠?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너무 신기하고 어머 신기해. 재밌어요. 신기하고 요거 보세요.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아이는 시방이거든요. 어머, 처음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이 묵둥이 좀 보세요. 이 묵둥이. 줄기마다 꽃을 다 달았어요. 다 하나하나 다 달고, 꽃도 예쁘죠? 색깔. 하나하나 다 달았어요. 요거 보세요. 옆에 요또 꽃대 있죠? 이렇게 내려오면, 여기 사이에, 애들 다 꽃을 다 물고 있어요. 너무 기특해요. 묵둥이 이렇게 세 가지로 쭉 올라갔는데 이대로 키워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끝에도 다 이렇게 꽃이 맺히고 있어요. 조그만 삼묵둥이 보세요. 조그만 이파리도 진짜 몇 개, 몇 개는 입장이 몇 개예요? 한 서너 개 되나요? 그런데 이렇게 꽃을 물고 있답니다. 진짜 이 밴쿠버 제라늄은 전 진짜 꽃이 피는 듯 마는 듯 하게 얌체같이 이렇게 꽃이 펴지고 있어요. 제가 로벨리아 그때 이발하고 삽목해 뒀던 아이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. 원래 이발한 그 아이는 동생네 정원에 갖다 놨거든요. 이 아이는 삽목둥이라 베란다에서 두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. 이 아메리칸 블루가 겨울에 냉해 입어서 완전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새순이 엄청 많이 나오죠. 제가 분갈이 해주고 또 잘라주고 했더니 이제 회생하는 기색이 보여서 제가 기쁘네요. 얘들 좀 보세요. 언제까지나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을지. 어머, 진짜 너무 기특해요. 너무 기특해. 원래 이 화분에서 제가 작년에 삽목해서 밖에 내놨던 아이거든요. 이렇게 또 흘러내려서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.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외목대로, 이렇게 분리해서 외목대로 또 키우고 있는데 여전히 이 꽃도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칼란디바는 제가 심어서 그늘에 놔뒀더니 이렇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.
이 아이들은 진짜 진작부터 꽃 피워서 얼마나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는지 진짜 기특하답니다. 이렇게 칼란디바 카랑코에 이렇게 어쩜 이렇게 빨강색만 다 돼 있는지. 여기 진짜 요 흘러내린 아이만 요렇게 노란색. 요렇게 삽목해 둔 아이도 연노랑 주황색을 띠고 있네요. 스타파라솔 꽃이 잘 자라니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이 삽목둥이들 꽃좀 보세요. 아이고, 쬐그만데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. 카랑코의 칼란디바. 여러분 꼭 삽목 한번 해보세요. 제라늄, 여기 삽목둥이들 꽃 진짜 예쁘죠? 이 색감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얘는 헛꽃이지만, 얘는 겹꽃이에요, 겹꽃. 너무 예쁘죠? 다시 핀 철쭉꽃 너무 예뻐요. 미니 시클라멘을 샀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고요. 씨좀 보세요, 씨. 씨가 얼마나 튼실하게 맺혔는지 정말 기특한 시클라멘입니다. 꽃 색감이 어쩜 이렇게 정열적인지. 꽃도 엄청 풍성하게 맺혔죠. 꽃이 크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쁘답니다. 후쿠시아. 사랑스러워요, 후쿠시아. 풍선에, 풍선 불담, 불담한 풍선처럼 이렇게 볼록하니 예뻐요. 무엇보다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벌레잡이 제비꽃의 꽃입니다. 정말 사랑스럽죠? 오늘 이렇게 소소하게 키우고 있는 꽃들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